꼭 찾아뵙고 그동안 빚진 은혜 꼭 갚을게요. 여보, 안 자고 뭐 해? 좀볼게 있어서. 내일 출근하려면 그만 가서 자야지. 먼저 자. 당신 무슨 잠못잘 고민이라도 생긴 거야? 그런 거 아니래도.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백일홍인지 뭔지 그 여자 때문에 이래? 그 여자 생각하느라고 잠까지 안 오는 거냐고. 그 하찮은 여자 하나 회사 간둔 게 당신한테 그렇게 큰일이야? 세상에 하찮은 사람이 어딨어. 당신한텐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그 여자한테는 생계가 달린 직장이었어. 근데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 써서 회사 쫓겨나게 했으면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미안해 하는데? 됐어. 그만하자. 현명 엄마 일어났구먼. 새벽녘에 기철이 놈이 갖다 놓고 갔어. 어머, 세상에. 아, 이걸 어떻게 다. 고맙기도 하지. 엄마, 아빠는 오늘도 식사 안 하시고 일찍 출근하신 거예요? 회사 일이 바쁜 모양이야. 싸웠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먹어. 아이고, 무슨 단식 투쟁하시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병원에 계시고 아빠도 없으니까 아주 식탁이 휑하네 그냥. 아영아, 이따 승표 회사에 선물 주러 가는데 같이 좀 가. 미쳤어? 그 재수 원당 꼴도 보기 싫어. 내가 유학 갔다 와서 꼭 보란 듯이 복수하고 말 거야. 너도 참 어렵게 산다. 성모님, 저 여기 부탁시 고재 장시장입니다. 보시죠. 중요한 네. 사람한테 선물 줄 거라서요. 뭐 이만하면 잘 됐네요. 이거 저희도 이거 때문에 요새 일 끝나고 매일 잔업했습니다. 알겠어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잔업수당 챙겨드리라고 할게요. 아유, 사모님, 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유, 유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고. 아니, 나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했다, 뭐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한 거지. 엄반장, 나랑 얘기 좀 할까요? 저요? 예.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지난번에 내가 백일홍 씨 공장 나가게 하라고 했던 거 혹시 사장님한테 얘기 안 했죠? 네,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엄반장만 입단속 잘해준다면 공장에서 엄반장 위치 내가 책임질게요. 네, 고맙습니다, 사모님. 이거 많이 깨졌네. 다 사놨다. 이거 버리는 거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시오. 그 비린내 나는 가져가서 마시게. 다 쓸 데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생선 많이 받으세요. 네. 아저씨,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기초 씨. 아유, 나 혼자 해도 돼. 근데 나 헝가고 필요한 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많이 가져줬어. 고맙게. 아니, 그런 말 마세요. 누구 때문에 형수님이 고생 하는데. 아니야. 기철 씨, 나 다 잊었어. 그러니까 기철 씨도 다 잊고 살아. 응? 형수님, 언제든 필요한 일 생기면 뭐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니야. 근데 이 생선 박스는 뭐 하시려고요? 이 생선 박스들도 리폼해 놓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기철 씨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하나 만들어줄게. 형수님, 나오세요. 아니, 나오세요. 자, 갑니다.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바쁜가?
와. 할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아이, 괜히 바쁜 사람 방해하나 몰라. 아, 아니에요. 뭐 커피 드려요? 아이, 됐어. 색이 참 고와. 재주가 참 뛰어나. 저런 건 비싼가? 아유, 비싸긴요. 버려진 개종수개랑 생선 괴짝들로 만든 거라서 안 비싸요. 할아버지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아이, 아서. 늙으니까 주책맞게 저렇게 고운 걸 뭐하러. 근데 할아버지, 무슨 고민거리 있으세요? 얼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에휴, 손녀딸 시집 보냈는데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지 애비어미도 일찍 죽어 혼자 자라다시피 했는데 아이, 할아비가 돼서 뭐 하나 해줄 게 없으니. 아휴, 백분 봐라. 이 몸뚱이 하나 간신히 추스리고 있는 신세라. 아, 뭐하든 돈이 있어야지 말이오. 혹시 손녀따님이 전에 쓰던 가구 같은 거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쓰던 책상이라든지. 있으면 제가 그거 고쳐서 혼수용 가구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아니, 그게 된단 말이요? 그럼요. 이것처럼 이쁘게 만들어드릴게요. 아, 그렇게 된다면야 더 바랄 게 없지. 가져오세요, 할아버지. 제가요, 싹 예쁘게 고쳐드릴게요. 김기사, 수고했어요. 아우, 내가 바쁜데 찾아온 게 아닌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약속 시간보다 5분 늦으셨네요. 앉으세요. 어, 미안. 이거 우리 승표군 사무실 오픈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야. 성이니까 받아줘. 아, 네. 성이시라니까 받겠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장식이 많이 들어간 가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머, 내가 젊은 사람의 취향을 잘 못 맞췄나 보네. 부탁하신 인테리어 샵에 대해선 성공 사례를 모아뒀습니다. 미국의 인테리어 멀티샵 중엔 인테리어 소품과 의류를 같이 판매해서 다른 곳과 차별화를 두어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실패하고 철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어떻게 인테리어 샵의 컨셉은 정하셨나요? 어, 난 이 회사 분위기처럼 모던한 느낌의 소품샵을 하고 싶은데. 그럼 제가 그쪽 분야로 매장 디스플레이를 잘하는 가구 디스플레이어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고마워. 난 우리 승표군만 믿을게. 저만 믿으시면 곤란하죠. 이 성공이야 사장님의 물건 보는 안목과 세일즈 능력에 달렸으니까요. 어, 물론 그렇긴 하지. 오늘 조언해줘서 고마워. 참, 그리고 우리 아영이가 자꾸 유학을 가겠다는데 승표군이 좀 타일러주면 안 될까? 유학 갈 실력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유, 글쎄, 그래서 걱정이야. 그건 제가 타일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타이른다고 없던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 참, 난 우리 아영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서 그만 가봐야겠다. 아, 예.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의사선생님 말로도 어디 공기 좋은 곳에서 재활훈련을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전에 부탁한 요양원 알아보셨어요? 예, 제주도에 있는 시설 좋은 요양원을 알아봐 두었습니다. 어, 제주도? 아이고, 그거 잘 됐네. 다시는 그 여자하고 연락할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언제부터 입소가 가능하대요? 특실은 다소 여유가 있어서요. 내일이라도 입소가 가능하답니다. 마침 잘 됐네. 아유, 나도 내일 퇴원하니까 같이 방 빼면 되겠네, 뭐. 아니, 그렇게 급하게요? 쇳불도 단 김에 빼라고 말 나온 김에 해치우는 게 나아. 너 내일 들어간다고 연락해두게. 예, 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놓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나 먼저 일어나 볼게요. 예. 아이고, 예, 예, 예. 나도 답답해. 같이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